자, 앞으로 뜨거워질 테마로 길건우 대표는 철강주를 봐야 된다라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철강이 갈듯갈듯 하다가 다시 멈추고 이런 패턴이 계속 반복되고 있는데, 네. 이번에는 다시 한번 갈수 있을까요? 안갈것 같아요. 그럼 왜 가져오셨어요? 왜냐면 안갈 때를 노려보자. 아. 왜냐면 사실 상반기 때까지는 실적 안 좋을 거거든요. 아. 그래서 실적은 안 좋지만 사실은 하방은 조금 어느 정도 다져줬다고 저는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최근 들어서 사실 갈거 많잖아요. 뭐, 그러니까 최근 들어서 많이 간 것들, 로봇주들도 많이 갔죠. 방금 저희가 AI도 얘기했죠. 그러니까 사실 살만 하면 이미 주가가 상단에 다 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경우는 사실은 저희가 선뜻 손이 가지 않는 경우도 많고, 샀다라고 할지언정 이게 사실 불안하실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면 조금 이제 저점에 있는 것들이 뭐가 있을까를 조금 봐야 될것 같은데, 그 저점에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저는 철강주가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요. 뭐 다른 것보다도 최근 들어서 철광석 가격이 굉장히 많이 올랐다라는 뉴스들이 굉장히 많이 보이실 겁니다. 뭐 석달 사이에 철광석 가격이 거의 한60% 정도 폭등을 했다라는 뉴스들도 나오고도 있고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나왔냐를 따져보니까 또 중국이에요. 네. 중국이 이제 뭐 해상 운송량에서 사실은 거의 70%를 차지하고 있는데, 그렇죠. 아마 춘절 이후에 리오프닝이 본격화될 거다라는 기대 심리 때문에 조금 가격들이 빨리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것 같고, 중국 내에서 수치들도 보니까 1월에 철광석 수입량이 역대 월간 최고치를 경신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을 거의 회복을 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중국 내에서도 어느 정도 수치가 찍히고 있고, 그다음에 기대감들도 있다 보니까 철강 가격이 많이 오를 거다. 그럼 철광석 가격이 많이 오르면 당연히 철광석을 원재료로 하는 철강, 특히 이제 후판 쪽이 가격은 굉장히 많이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부터 이미 가격을 많이 올렸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오르지 않을까라고 예상이 되고 있고요. 미국 철강사들이 판가를 인상을 하면서 의외로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급등하는 경향이 조금 많이 나왔는데,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조금 늦게 올리긴 했지만, 네. 아마 1분기 실적에서 저는 찍히지 않을까 라고 예상은 하고 있어요. 왜냐면 4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조금 턴어라운드 하는 게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1분기 때는 좀 그게 찍힌다라고 하면 그때부터 주가는 조금 굉장히 좋은 흐름을 탈수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국내에서도 보니까 뭐 들어오는 수입산 후판 가격이 이미 거의 15% 정도 가격이 올랐더라고요. 그렇다라고 하면 당연히 국내에서 생산해서 국내에서 뭐 이렇게 조달하는 경우에도 후판 가격은 오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보면 될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크게 보면은 이거예요. 그러니까 중국 쪽만 기대를 하기에는 사실은 힘들 수도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제가 안 좋을 거예요라고 이제 먼저 말씀을 드린 이유가, 네. 중국에서 자꾸 이런 기대감들이 있으면 가격이 오를 건데 지금 살까라는 거는 저는 조금 기다리자. 잠깐 움직일 수는 있지만 바로 저는 조정 올것 같거든요. 왜 그러냐면 리오프닝이 된다라고 해도 저희가 기존을 되돌아본다라고 하면 소비가 먼저 살아나고 그다음에 경기, 투자 경기가 살아나거든요. 특히 그렇죠. 이제 중국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이 굉장히 큰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쪽이 얼마나 빨리 살아나는지를 사실 체크를 하시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 3월, 4월 넘어갈 때쯤 되면은 이 철강에 대한 그런 실적 발표가 보이고 나서 주가가 굉장히 좋은 흐름을 가지고 갈수 있을 것으로 보여주고 있어서 한번 지켜보시는 게 저는 좋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뭐 단기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약간 이제 중기적으로 네. 조금 더 시간을 갖고 미리 좀쌀때 매수를 해보자라는 의견이신 것 같은데, 그럼 관련된 종목들의 흐름 좀 체크해 볼까요? 좀 어떤가요? 네, 제가 지금 안 그래도 지금 현대제철股 보고 있는데 네. 별로예요. 네, 거의 이제 저점은 네. 거의 29,000원, 3만 네. 원대였는데 거의 3만 원 초반에서 거의 안 움직이고 네. 있거든요. 근데 이게 아마 실적 발표가 제가 아까 1분기 실적 말씀드렸잖아요. 요거에 대한 것들이 조금 나오기 시작하면서 저는 충분히 따라갈 수 있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고, 또 고려아연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안 좋아요. 예, 비철금속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것들의 수치가 많이 안 좋기 때문에 사실은 많이 죽었어요. 그래서 저는 차라리 조금 안전하게 갈 수 있는 포스코 홀딩스를 한번 노려보는 게 어떨까라고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포스코 홀딩스를 최선호주로 탑픽으로 보시는 거죠? 네, 저는 탑픽은 포스코 홀딩스로 보고 있고요. 네. 크게 보면 철강주들은 기대감만으로는 가진 않아요. 그쵸. 초반에는 살짝 움직일 수는 있지만 결론은 이게 전반적인 업황이 괜찮아지느냐를 체크를 해야 되는데, 네. 업황은 크게 보면 이거예요. 조선, 자동차,
그다음에 건설 IT 이쪽을 보시면 되는데 조선은 괜찮습니다. 특히 조선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탱커 이쪽에 대한 수주가 계속 또 들어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24년까지는 조금 안정적인 수요가 성장이 예측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작년 대비하면 올해가 거의 한 43% 정도는 늘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거든요. 특히 이제 2월 달에 조선사들이랑 가격 협상을 합니다. 네, 근데 앞에서 이제 제가 후판 가격이 15% 정도 올랐다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판가 전이를 거의 다 여기다 다 해버릴 거기 때문에 뭐 실적 훼손은 일어나지 않고 되려 실적이 더 초과해서 달성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자동차 쪽은 최근 들어서 야, 그래도 수요가 별로 안 좋지 않아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작년에 자동차 대기 걸어 놓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쵸, 그쵸. 네, 이제 그것들이 사실은 반도체 수급이 조금 많이 풀렸거든요. 최근에도 보니까 오늘도 제 지인이 GV70 물어보더라고요. 네. 작년에 걸면 1년이었어요. GV80 같은 경우는 1년 반 정도 걸렸고요. 지금 4개월 걸립니다. 그러니까 반도체 수급이 어느 정도 완화가 되면서 조금 개선세는 조금 이어지지 않을까. 그래서 작년 게 올해 것까지 이연되면서 저는 자동차 쪽도 나쁘지 않을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 근데 반대로 이제 건설 쪽은 사실은 최근 들어서 이제 미분양이 너무 많이 그쵸. 나오고 있거든요. 정부에서 아마 또 이 또한 FOMC 결과에 따라서 조금 달라질 수 있을 것 같은데 FOMC에서 2월, 3월이 만약에 25BP를 한다라고 하면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분명히 통화 정책상에서는 조금 괜찮을 수 있거든요. 그러게요. 그렇다고 하면 부동산 경기가 조금 빨리 살아날 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1분기 실적을 계속 말씀을 드리는 이유가 아마 2월, 3월까지 봐야 되니까 아까 제가 3월, 4월 얘기했잖아요. 그게 딱 맞아 떨어진다라고 하면 건설 쪽에 대한 수요들도 충분히 살아날 수 있다. 그렇다고 하면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에는 가장 빨리 회복을 할 수 있는 시점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어서 지금 자리 자체가 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이미 한 29만 원, 30만 원대까지는 가격이 계속 다져져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아래로 떨어질 거는 사실은 쉽지 않다. 다만 뭐 실적 뚫리고 그다음에 아까 건설에 대한 기대감들이 조금 살아나고 그다음에 중국에서 정말 투자가 많이 이뤄진다라고 하면 아마 하반기부터는 충분히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그렇다면 포스코홀딩스 가격을 잡는 게 중요할 텐데 일단은 네. 연초부터 좀 바닥 찍고 올라오기는 했습니다. 네. 어느 정도 가격으로 잡아볼까요? 저는 뭐 베스트는 딱 뭐 한 30만 원 정도 예상하는데 뭐 4천 원 차이가 그렇게 크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꾸준하게 지금. 한번 아마 2월, 3월 달까지는 크게 움직이지는 않을 거예요. 이때 조금씩 조금씩 담아두시고 1차는 한 35만 원 선까지는 보셔도 되지 않을까? 라고 보고 있고요. 반대로 이제 손절 라인은 30만 원을 제가 분명히 다졌다라고 말씀드렸는데 네. 또 어떻게 될지는 사실은 모르거든요. 근데 이게 갑작스레 막 28만 5천 원 정도를 깼다라고 하면 빨리 손절하시고 다시 회복할 때쯤 다시 들어가는 전략을 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포스코홀딩스를 최선호주로 잡아주셨습니다. 어쨌든 뭐 전반적인 경기 상황도 있고 포스코홀딩스는 작년에 이제 태풍 피해, 수해 네. 피해 때문에 그것 때문에 또 주가가 한번 크게 빠졌는데 지금 주가 상황 보니까 그거는 다 회복했습니다. 어쨌든. 다 회복했어요. 네, 그건 다 회복을 네. 했고 이제는 경기 상황이나 경제 상황이 어떻게 풀리느냐에 따라서 포스코홀딩스의 주가 더 올라갈 수 있을지 함께 저희도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테마인 이슈 길건우 대표와 함께 이야기를 알아봤습니다. 오늘도 좋은 인사이트도 주시고 포스코홀딩스도 자세히 설명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생 많으셨습니다. 네.